장미꽃과 아마란스. 아름다운 정원에 장미꽃과 아마란스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어요. 따뜻한 5월이 되자 장미꽃은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지요. 역시 꽃 중에 꽃은 장미꽃이네요. 이 정원에서 장미꽃이 제일 아름다워요. 당연한 말입니다. 세상에서 장미꽃보다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은 없을 거예요. 장미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장미꽃을 좋아했어요. 장미꽃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아마란스는 장미꽃을 무척 부러워했어요. 휴, 장미야, 너는 좋겠다. 아름다운 꽃에 향기로운 냄새. 너에 비하면 난 너무 초라해. 정말 부럽다. 그러자 장미꽃은 고개를 흔들면서 대답했어요. 아니, 아니야. 난 오히려 내가 부러운 걸. 무슨 소리야. 꽃들의 여왕인 내가 나를 부러워하다니 말도 안 돼. 아마란스야, 나는 꽃을 오래 피우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린단다. 그게 무슨 소리야. 꽃은 모두 지게 되어 있잖아. 그렇지.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오랫동안 향기로운 꽃을 피우잖니? 아마란스는 장미꽃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.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. 어머! 장미야, 네 모습이 왜 그러니? 아마란스는 장미꽃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 아름답던 꽃이 시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. 그거 봐, 내가 말했잖아. 너는 아직도 그대로인데. 아마란스는 쓰러진 장미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.